중국의 요순시대와 같은 대동사회가 우리나라의 역사상 존재하였는지, 또한 양심을 회복한 사회가 된다면 개인 사회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겠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순시대는 전설의 시대입니다. 요 임금, 순임금이 전설적인 군주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를 아마 가보면 별의 별일이 다 있을 거고, 너무 이렇게 신비화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리더가 양심적인 사회가 요순시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양심적이냐? 그렇지 않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리더가 그런 사람들을 또 교화해서 양심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저는 다른 과거는 역사가 부족해서 모르지만 세종 때 정도면요 충분하게 요순시대에 맞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별 큰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요순 같은 리더가 와도 죽을 때까지 고생해도 우리나라가요 조금씩 나아지겠지, 한꺼번에 무슨 유토피아가 펼쳐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다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리더는요 위대한 어떤 성인 같은 존재고, 저는 그분이 위대한 양심이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가르침 펴긴 쉬워요. 제가 여기서 이상적인 얘기하고 책으로 써서 남기고 교주가 되긴 쉬운데요, 진실로 어려운 거는 그 시대 모든 분들께 홍익인간을 펼친다는 거는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진다면 그 조직은 정말 살아있는 조직이고 양심적인 리더가 이끄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과 뭐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양심만 따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때요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서로 양심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암묵적으로. 남한테 피해 안 주겠다고 암묵적으로 약속했고, 그게 우리가 헌법에 동의를 한 거고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헌법 어기면, 그렇죠? 헌법에 기반을 둔 법률을 어기면 잡혀가도 우리가 군소리 없이 잡혀가야 돼요. 그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우리가 지켜야 할 양심의 뿌리를 둔 그 법의 근거에서 운영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양심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으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고요. 이걸 지금 합의를 했는지 어쨌는지 지금 모르는 우리가 있을 뿐이지, 철저히 양심의 근거에서 이 사회는 구성됩니다. 내가 남한테 당해서 싫은 거를 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분명히 추방시킬 겁니다. 애초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면 같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같이 갈 사람으로. 마찬가지로 그럼 앞으로 이상사회는 뭐냐, 그냥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룰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돌아가는 사회일 뿐입니다. 리더도 그걸 알고 있고 국민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국민과 이 리더가 힘을 합쳐서 양심이 사회 전반에 룰이 되게, 진정한 룰이 되게 돕는 사회일 뿐이라고 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무슨 물질명이 극치가 돼야 유토피아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사회 구성원과 리더들이 양심적으로 살기로 합의하면 됩니다.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렵고 이게 제일 기적이지, 이걸 이끌어내는 지금까지 그 리더들이 많지 않았죠, 역사상. 그래도 비슷하게 가면 요순시대니 하는 말을 듣는 거고, 여기서 많이 멀어지면 동양에서는 걸주시대라고 하는데 포악한 폭군들의 시대로 펼쳐지는 거고, 가는 거고, 그냥 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런 유토피아도 조금 더 다른 환상 품지 마시고, 나부터 그 사회를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그 유토피아의 자격이 있으세요? 이 사회가 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 받아들이세요? 나부터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하루하루?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리고 리더가 가장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회예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안타까워서 한글을 만드시고 노력하신, 국민들이 혹시 힘든 부분 있나 늘 귀를 열어두고 살아가신, 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신 세종대왕 같은 분이, 더 위대한 분들이 이제 나와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적인 리더고 위대한 도인들입니다. 도를 허공에서 찾지 마세요. 도를 뭐 몇십 년 닦았다, 산에서 내가 뭘 했다, 괜히 말 걸었다 욕먹기 십상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인격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요, 친한 척하면 욕먹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도를 닦지 않으면 안 돼요. 중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자님이 도를 닦는다면서 사람을 멀리하면 그건 도가 아니다. 이렇게. 애초에 이건 잘못된 도라는 거죠.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쓰려고 도를 닦는데 마음을 왜 써야 되는데요. 다른 마음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려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마음들은 사실 나는 모르겠다. 나 하나 좀 열반에 들면 좋겠다. 그 마음에서 무슨 도가 나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도를 닦으신 분들이 넘치는 사회가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 신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양심의 명령을 밖으로 이제 드러내는 사회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하는 사회. 그리고 사회 시스템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인간이 자기 양심을 실천하겠다는데 방해되면 안 돼요. 그걸 지원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든 교육에서든 문화에서든 정치에서든 절대 한 국민이 하늘이 내린 명령인데 양심을 지켜라는 명령을 지키면서 살겠다는데 나라가 방해하면 그거는 그런 나라는 없어져야죠.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면 그리고 인간이 사회를 이루었으면 당연히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의 어떤 합의사항이에요. 전제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100명이 넘게 모여서 잡음이 안 나고 굴러가는 건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양심이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거를 모르는 분들, 공기가 너무 당연하다고 공기를 무시하는 분들은 반드시 험한 꼴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얘기들이 역사상 실현이 많이 안 됐다는 거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왜 안 됐는지. 예,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100명 이분들만이라도 좀 이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인류가 조금씩 맑아지지 않을까. 노자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누가 도대체 이 혼탁한 사회를 서서히 맑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분이 양심적인 리더고 이런 분들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하려는 그게 욕심이고 진리에 안 맞는 소리고 양심에 어긋난 소리입니다. 사람 마음이 한꺼번에 됩니까? 본인 마음도 아편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는 무리한 욕을 합니다. 무리한 욕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오죠. 그러면 짜증내고 화내고 사람들이 우매하다 나를 못 알아준다 하고 자기만 또 착한 척합니다. 이것도 큰 욕심이에요. 조금 뭐 좀 해보겠다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서서히 그분들이 그 우매하다고 자기가 판단한 그 민중들이 서서히 밝아지게 왜 못합니까? 제가 지켜보면요. 그런 급한 분들은요. 영원히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이 진짜 위대한 도인이라면 진짜 진보적인 그런 리더라면요. 주변 사람들이 서서히 깨어나서 서서히 밝아져야 됩니다. 내 주위가 과연 그런가 한번 꼭 돌아보시기 바라고 저는 그런 걸 어떤 리더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국민 한 분 한 분들이 리더여야 되거든요. 그 중에 리더가 우리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